네, 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방금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형, 지방의대 출신은 무시당함? 이러더라고요. 의대라는 게 40개잖아요, 이제. 40개 중에 인서울의대가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이화여대, 경희대, 성균관대, 울산대, 중앙대, 한양대가 있죠. 그러면 지금 이게 인서울의대잖아요. 이 의대 사람들을 나머지들을 무시하냐? 라고 묻는 거잖아. 지금 거의 30개 의대가 다 무시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근데 이게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. 저는 판동머. 그러니까 카톨릭 관동대학교 나왔는데, 여기는 사실상 뭐 지방의대죠. 빼박 지방의대예요. 관제이 마냥 강릉 2년 반, 인천 3년 반 이렇게 발을 살짝 담그고 있긴 하지만 사실 출신은 지방의대에 맞잖아요. 이거는 의대생들이 무시하냐, 의사가 무시하냐로 나눌 수 있잖아요. 첫 번째, 만약에 의대생들끼리 무시를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저는 의대 다닐 때 다른 학교 의대 사람들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. 같은 의대인 우리 동기들만 만나가지고 병 이야기, 학교 이야기만 해도 지겨워 죽겠어. 근데 굳이 계속 술 먹고 노는데 다른 의대생까지 만나가지고 병원 이야기, 학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싫더라고. 웬만하면 의료계 사람들이 안 엮이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. 또 학생 때 많이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.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이제 인서울 의대 한 친구가 몇명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애들이 날 무시한다 이러면은 같은 친구지만 복부 강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우리 친구들끼리 복부 강타는 국룰이죠. 친구들이 그런 말은 안 하더라고. 자기 학교 자부심이 강한 말을 좀 하긴 했어요. 근데 뭐 남들이 자기 학교 자랑할 때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남 이야기 듣고 쓱 흘려요.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. 두 번째로 의사가 됐을 때는, 이제 사실 의사가 되는 게 얼마 안 됐죠. 저는 이제 1년 됐는데, 새로운 다른 학교 의사 선생님들 만난 거는 빡빡이가 돼가지고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빡빡이 앉아있는데 할 거 없잖아. 그래서 보통 자기 학교 이야기 한단 말이야. 그러면은 윽박이들이 무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름을 모르던데? 선생님 진짜 죄송해요. 어디 학교였죠? 이것만 거의 훈련소 내내 한 3번 4번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듣다 듣다가 이제는 입이 아픈 거야.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판동머에 판동머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판동머 선생님 이러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이름 생소해서 약간 이름을 자꾸 물어보는 게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무시당한다? 잘 모르겠어요. 어차피 의사는 다양한 걸로 평가를 받아요. 학교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전공하는 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술기, 기술, 훨씬 병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의료계는 학벌보다는 자기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이거는 의사도 마찬가지고 치과의사도 마찬가지고 한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학벌에 연연할 필요 없다 라는 거죠. 아시겠죠? 이거는 뭐 내가 지방의대라 그럴 수도 있어. 원래 그렇다면서요. 지방의대생들은 의대 학벌 필요 없다 그러고 연세대는 터연 빼고 똑같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서요. 나는 뭐 지방의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거는 어디 가든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.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의대였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나를 무시합니다. 돈. 만약에 내가 학벌도 좋고 돈도 이 사람보다 좋아. 이 사람은 키. 학벌, 돈, 키가 좋으면 이 사람은 외모.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안 만나더라도 세상은 충분히 나를 갈구는 사람이 많습니다. 전 좀 맞아요. 알겠죠? 형, 지방은 다 개무시당함? 답변은 애매해. 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